조졌다 이제. 와. 진짜로. 아 저장을 해놨었는데 그거 뭐지? 그거 나 바꿨어. 그 뭐지? 애들이랑 한다고. 응. 그 주사 나도 초밥 안 좋아해요. 그냥 아니, 먹는 거. 우유 농구님 100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초밥 싫어해요. 아니요. 근데 너 초밥 먹으면 알레르기 있어?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탄수화물 잘 안 먹으려고 하니까. 괜찮아요. 하루 정도 괜찮겠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은 괜찮다고 그래서. 운동을 왜 이렇게 오래? 운동 헬스장 맨날 다니지. 일주일에 세 번. 와 근데 진짜 너. 아리 언니랑 같이 해요. 세번 골려 먹으라고? 알았어. 진짜. 유나 언니가 너가 너 같은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아 이상형 얘 해야 돼. 얘 이상형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남자 거는 없어요? 아 남자 거 있었는데 내가 다 그 바꿨거든. 다 그 주작으로 바꿨거든. 다시 받아봐요. 어? 지효 언니 있을 텐데. 지효 누나 줘봐. 지효 누나. 근데 거기에 스타일 애들밖에 없어. 여자편. 여자가 남자 남캠 남자 있는 거. 남자 거에 스타 BJ분들밖에 없다 그랬어요. 언니가 받은 것 중에서 지효 언니가 받은 것 중에서. 어 누나 있어? 아니 밥 먹고 그거 한번 하고 하면 딱 좋잖아. 뭐 우리 뭐 안 해도. 춥지 살짝. 나 좀 추워. 야씨. 연보 우승? 너 연보 우승 스타일 좋아해? 아니요. 그러면? 아 이거 말하면 안 돼. 아니야 일단 있으면 지금 파일 갖고 있을 거야. 지효 누나 이거 막 어제 도화 가지고 있어. 어 도화? 도화 언니가 지효 언니 드린 거예요. 내 핸드폰 도화 있지 번호? 네 있어요. 도화 저 도화 연결 좀 해봐. 이걸로 해야 돼. 오케이. 아 머리 검정색으로 염색해야 되겠다. 진짜 머리는 잘 잘라준다 확실히. 염색을 좀 더 낮춰야 되겠어. 아 번호 없어요. 어 도화야. 나 언니 방송 중이야. 나도 방송 중이야 언니. 나 냄순이. 뭐? 너 취했어? 냄순이? 어 멸치 멸치! 야 그거 너 있어? 너 이상형 월드컵 있니? 어? 아니. 파일 없어? 있을걸? 그거 좀 보내줄 수 있어? 언니 오늘 혼술 하신다 그랬는데. 응 맞아. 저 지금 많이 취한 거 같은데. 아니야 많이 안 취했어. 보내줄 수 있어? 응 갑자기 제가 남순 오빠 방송으로 왔어요. 어. 아 진짜? 네. 그럼 지금 카톡으로 보내줄게. 유은이 카톡으로. 아니 W야 내 W. 아나 W야. 남순 오빠 W네지. 이메일. 아니야 나 카톡으로 보내줘. 카톡. 내가 지금 카톡 보낼게 방송용 카톡으로. 근데. 어. 내가 이거 보내는 거는 약간 스타 BJ 위주로 돼 있는데. 아 스타 BJ? 위주로 돼 있더라고. 괜찮아? 아니 스타 BJ 괜찮아? 너 스타 좋아해? 저 스타 아니, 진짜 몰라요. 아니 나는 어떤 사람 나도 어떤 사람한테 받은 건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 알았어. 보내줄까? 아니야 술 화이팅해 좋아요. 그냥 일단 보내줄게. 그래. 나 톡하는 대로 보내줘. 아 나 원래 메일에 있었고 했는데. 근데 날라간 거예요 지금? 날라간 거야. 너무 오래돼서 기간이. 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키우이 오빠도 있다는데? 키우이? 응. 자고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방지 바꿀 테니까 먹어. 네, 잘 먹겠습니다. 마이무? 아. 남수? 너도 유튜브 하지? 근데 편집자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거 안 올라갈 거예요. 어? 그래? 응. 게이드? 상관없어요. 와, 밥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밥을 안 먹어? 네, 탄수화물 섭취 안 해요. 아, 진짜? 제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뭐 나래한테 뭐 이거 뭐 말하고 뭐 그러니까 나래가 다 방이 아니 안 할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은 보내줘서 유은이가 개인 방송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너가 여기서 먹기 싫은 거는 골라 먹어. 네네. 소고기나 뭐 이렇게 먹어도 돼. 네네. 그러니까 물어볼게. 그래도 좀 호감, 그래도 제일 좀 이렇게 체육대회나 이런 데 봤을 때. 네. 제일 잘생겼다는 네 스타일 좀 있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자세히 안 봤어요. 왜냐면 저희 팀에 운영자분들밖에 없었어요. 그 상대 팀도 잘 못 보고. 제가 그날 유일하게 본 게 오빠였어요. 남자분들. 너 약간 너 가식쟁이냐? 왜요? 근데 오빠 잘생겼잖아요. 어? 네 스타일은 아니잖아. 내가 들었어 지훈아한테나. 나 같은 스타일 안 좋아한다. 멸치 같은 스타일 존나 안 좋아한대. 저는 그냥 어깨 넓은 사람 좋아해요. 웃을 때 이쁘고. 운동 좀 했네. 운동 좀 했네. 넓어. 어깨 넓어. 너 맨날 내가 쭈그리고 있어서 그래. 내가 하면 돼. 내가 자세 교정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자세. 괜찮네. 덩치 좀 있는 사. 아 펭가이 감사합니다. 귀요이. 귀요이 오빠도. 귀여워 귀요이 오빠. 귀엽다는 거는 이건 남자로서 보인다는 건 아니야. 뭐 질투예요? 어? 아니. 원래 그 남자들의 심리란 약간 그런 있지. 역한 말은 믿지 않아. 어차피 너가 나 이상형이라고 이상형에 가깝다고 해봤자 나는 믿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한 건데? 너는 크루 있잖아. 크루라고 하면 표현하면 괜찮아? 같이 이렇게 멤버? 벌통즈. 지효 누나, 아리 누나. 서리 언니 저. 서리 너. 몸매 순서 솔직히 네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몸매 여자가 봐도 1등. 지효 언니. 지효 누나. 다 벗을 때? 다 벗을 때? 다 벗을 때? 지효나 보고 있는데 지효 겉으로 봤을 때 지효 누나 다 벗었을 때 니네들끼리는 보잖아. 누구야? 지효 누나? 다 벗을 때도 지효 언니. 확실해? 확실해. 진짜? 왜냐면 지효 언니가 키도 크고 말랑서 비율이 진짜 좋아. 다 비율 좋지. 지효 누나 골반 짱이잖아. 봤어도. 지효 누나? 그러면은 2등. 2등? 아 이거 말 잘못하면 언니 너무 화날 것 같은데. 2등. 5, 3, 2, 저울 합시다. 1, 유은이 3등. 서리 언니. 아리우나 성격 조금 있던데. 아리우나 근데 G드래곤이잖아. 별명이. 아니 다 벗었을 때 몸매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그지. 언니 미안해. 일부러 그러려고 하면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지효, 그 다음 설, 3등. 3등 설, 아 너지, 그 다음 아리 누나. 그러면 약간 좀 색깔, 아니다. 정신 차려. 오빠는요? 어? 오빠는요? 뭐가 왜? 오빠는 색깔. 누구? 오빠요. 뭐 내가 뭐 크루, 내가 크루를 어떻게 봤어야지. 아니 오빠, 아니 저희 크루 말고 오빠 거 색깔이요. 내 거 색깔? 너 넘버 와인지. 뭐야? 뭐 전화 오는데? 나 전화 오네? 아 그래. 운영자님인가? 전화만 왔다. 2시간 전. 아니야. 나는 약간 젓갈색. 그게 뭐야? 젓갈색에 약간 과일로 따지면은 석류? 서리 언니 잘 자요. 서리야 잘 자. 너는 2등 설, 잘 자. 2등 맞지? 2설, 2등이야 너. 지윤 나한테 지은 2설. 맞을 것 같은데 나? 아 3등, 아 지윤 2설 3등이야? 좋겠다. 성격 수는? 성격 누가 제일 좋아? 솔직히. 좋은 거? 1등. 근데 성격 진짜 다 좋아요. 아 그, 그래도. 그래도 좋은 거? 그래도 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 아무리 무리가 있어도. 저랑 잘 맞는 사람이요? 그렇지. 저랑 잘 맞는 사람 아리 언니. 근데 언니들도 알아요. 저랑 아리 언니랑 잘 맞는 거. 두 번째는? 아니 두 번째까지 꼭 물어봐야 돼요? 이거 2단째라는 거죠? 4등. 아니, 제일 잘 안 맞는다. 제일 잘 안 맞는 건 조금 아닌데? 약간 탈이 좀 있고 좀 약간 티격태격 한다거나. 탈이 있고 티격태격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간질을 그렇게 또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럼 이거
남자 솔직히 남자 좀 제일 좀 약간 남자 남무새 있잖아. 약간 남자를 좀 약간 많이 외롭다는 걸 많이 표현을 한다. 표출하는 순위. 근데 그건 저희 다 그래요. 만나면. 아 그래? 그나마 뽑자면. 그나마 뽑자면? 3등 말해줘. 3등. 3등이요? 3등. 그나마 뽑자면이 그럼 1등 뽑아야지 왜 갑자기 3등으로 가? 1등으로 가. 근데 진짜 별로 없어요. 뭐 그런 게. 그냥 다 만나면 똑같이 그런 얘기하지. 다 똑같다? 응. 알았어. 다 밝힌, 다 밝힌다 이거지? 밝히는 거 아니야. 그냥 비슷비슷하냐 이거죠. 안 그럴 것 같은데. 난 네가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너가 좀 남자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 저 남자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그지? 네.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았어. 저 나한테. 별로 관심 없어요. 오빠는 남아공 여자분들 중에 누가 제일 좋아요? 누가 제일 좋냐고? 네. 지연이. 막내니까. 그런 거 말고 여자로서. 여자로서? 응. 없어. 거짓말 없어. 거짓말. 다 적같아 여자로서. 가족끼리 뭐 여자야. 이성적으로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그러면 제일 성격이 좀 안 맞는 사람. 제일 성격이 좀 안 맞나? 응. 셀리. 왜요? 어? 왜요? 닮아서 줄 알았는데? 아 좀 약간 오해가 사지. 약간 내가 서로 안 맞춰줘 약간. 안 맞춰주는 게 있어. 어 잘 들어오네. 어? 맞췄더니. 물과 기름에 맞아 진짜. 서로 좀만 이렇게 이해해준다는데 알면서 아니 이해를 안 하는 거죠. 몸매 이런 거 물어봐도 딱 봐도 그냥 뭐 하지. 좀 몸매. 몸매? 그것도 1등 지현이님이에요? 솔직히 아마 온천이나 이렇게 뭐 샤워를 한번 해봐야 아는 거지. 일단 겉으로 봤을 때. 비키니를 겉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셀리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셀리. 그 다음에? 지연이 도아. 그럼 저 비율은 도아가 좋아. 지연이는 네 여기까지. 네. 지연이님이 오빠보다 키 크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어. 아 진짜요? 지현이님이 더 크실 것 같은데? 지현이 훨씬 커 보이지. 여자였어. 173은 커 보이지서. 지현이 나보다 컸으면은 나 커도 안 했지. 아주 미세한 차이야. 미세한 차이. 어 누가 봐 지현이 더 커 보일 수도 있어. 셀리랑도 나랑 차이가 별로 안 나 보이는데. 좋아 같은 그 프로를 넣었어야 돼. 넌 몇이야 키? 65요. 65 차우별 아니네. 옛날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는 성형을 진짜 안 한다. 네. 왜?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너 변한 게 없어. 20살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그때 왔구랑 지금이랑 똑같이 보는 거 같아. 얘랑 저랑 1년 만에 보거든요. 맞아. 시상식 때 그냥 아 네, 안녕하세요. 체육대 안녕하세요 이런 거 말고. 아 혜영님 100점 감사합니다. 조금 나한테 좀 서운한 거 있었어? 오빠한테요? 아니요? 하나 없었어? 네. 왜 서운해? 이래야 된다니까? 이래야 돼. 왜요? 서운한 것도 없고 그냥 관심도 없어야 돼. 그죠? 비즈니스 딱 이렇게 불을 내가 만약 오늘 언제든지 만약 내가 콜에 만약 콜이 아니라 언제 도움 요청했으면 언제든지 나올 의사가 있었던가? 네. 와, 이런 마인드를 다 가져야 돼요. 서로 의미. 어? 나도 서로 이렇게 딱 좋아주니까 제가 어? 비키니 예걸로 빡 찍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웃긴 게 뭐였냐면 방송하다가 그 남수님하고 케이님하고 다른 분들 다른 BJ분들 다 매니저를 올려놓은 상태였어요. 안 하다가 오늘 그냥 유독 그게 하고 싶어서 올려놨는데 오빠 이 오빠하고 오빠 갑자기 도방에 도방해가지고 또 도방 또 도방 원래 그 요즘 대세야. 또 도방 한번 빠졌었는데 네. 너가 너무 의상이 좋아가지고 네. 솔직히 아 5분만 좀 보고 싶었어. 서리가 나한테 고백한 거 알아?
무슨 고백이야? 일단 드러나 봅시다. 일단 드러나 봅시다. 살인 고백이야. 살인 고백이야. 죽여버린다고? 몇 세뻥은 잘 지리죠. 네. 서련이가 살인 고백을 했다고요? 응. 왜요? 죽여버린대. 언제요? 장난이야. 서리 같은 성격 진짜 좋지. 용으로 저 때린대요. 너 진짜 인간적으로 나 그러면 나 2년 동안 남자 한 명도 안 만났어? 썸도 안 타봤어. 그것만 거기까지 말 역겸이니까. 썸은 아니고 저는 근데 그냥 지인 대 지인으로 연락하는 남자들은 있죠. 근데 그거를 글로 해서 도를 넘진 않아요. 도가 그거지 끝까지 가는 거? 나 도를 넘지 않는다?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고 가 빨리. 안 믿을 거면서 왜 물어? 아 얘는 믿어요. 얘 말은 약간 신임 가요.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런 애들 한번 빠지면은 이제 한번 빠지면은 막 미친 듯이 죽자고 달려드는 성격이라 또 사건 터지는 거지 앞으로 계속. 유은이랑 또 누구랑 이렇게 사귄다. 아니 지금 사귈 수도 있어요. 사귈 수도 있어. 근데 저 BJ분들이랑은 연락 안 해요. 저 BJ분들 중에 남자분들이랑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반인? 응. 막 선수 막 이런 건 아니지? 아니 그냥 뭐 가수 하는 분들도 있고. 가수? 응. 아 그러니 BJ가 눈에 안 들어오지. 맞네. 이유가 있었네. 열혈 분들이랑도 카톡 안 해요 저. 기훈이 오빠랑도 카톡 안 해요. 저 올해 22살이요. 응. 아직도 어려. 응. 아직도 와 아직도 어려. 20살 때 봤는데 아직도 어려. 맞아. 요즘엔 빵집 알바 안 해요. 와 아직도 어려. 아 부럽다. 20대 초반은 부러워. 20대 중후반은 잘 안 부. 중후반은 안 부러운데 가수는 지호가 연결해 준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지호 언니가 연결해 주신 분들은 없어요. 대신은 받아봤지. 아니 그니까 막 고백 BJ분들한테요? 아니 뭐 아는 그 가수? 어? 아니요? 또 가수는 BJ 거들떠도 안 볼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보고 하면 빠이. 초반 부럽지. 응? 초반 부럽지. 22살. 나 그때 군대 가 있었는데. 아 나 내일 대우 가야 되고 내일 모레 거박이래. 어 오빠 진짜 빡세네요? 어 지금 스케줄 난리 났어 진짜. 내일 대구 그거 하시러 가는 거죠? 야외? 어. 재밌겠다. 같이 갈래? 진짜요? 어, 진짜요? 얘는 남아공에 입당을 축하한다. 야, 남아공으로 가는 거예요? 아 오빠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 아니 나 혼자 가지. 아 뭐야? 오토코리아 너무 성격이 너무 좋아. 근데 내가 2년 만에 갔네. 진짜 2년 만에. 2년 만에. 지금 너 요즘에 좀 핫하지 그래도 시청자 아니야? 아까 막 보니까 막 7,800명씩 있던데? 그거는 K님이 방송 하러 오셨는데 오빠도 와가지고 춤하면 솔직히 아프리카 내가 넘버원이다? 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는 못하죠. 그렇게 얘기는 못하죠. 왜 연습하신 분들도 많은데. 솔직히 춤추는 사람들 딱 춤 BJ들 떠오르는 거 보면은 윤경 언니 방송 쉬고 있어요. 너 누구 있지? 쏘님. 쏘님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너는 근데 전문적으로 약간 춤 추는 거잖아. 약간 이제 좀 약간 섹시하게 추는 거랑 전문적으로 추는 거랑 좀 다르잖아. 다르죠. 어 분야가 좀 틀려. 보배 형님? 인정. 솔직히 네가 거기서 아니 그 아프리카에 쓸 손가락 하나 든다? 춤 실력으로? 응. 뭐 그렇다고 합시다. 몸매는? 몸매는 솔직히 인정 못한다. 뒤에 의지야 너? 저 아까 매니저가 뒤에 의지라던데? 아 저거 원래 원피스를 엄청 좋아해서 그 뭐지? 몽키디 루피 따라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갑자기 뒤에 그 뭐 뒤에 의지입니까? 뭐 원피스는 그거 있잖아요. 원피스 뭐 다른 의지가 있는데 뭐 그거의 의지니까 해갖고 그냥 뒤에 의지가 된 거예요. 뒤에 의지는 아니다. 대구 더워요? 대구 지금 아프리카잖아요.
짜증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저 비키니 산 비키니 산 거 없어요. 없어 사실. 뭐야? 응? 나 왔는데 그러면은 안 비키니 안 갖고 왔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가져올 줄 알고 있었지. 응. 준비, 너는 딱 준비가 돼 있는 애야. 딱 알아. 아 있어 있긴 있었어. 있긴 있었는데 못 찾아.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진짜 떨린 쩔더라. 동안이 방송 키로 또 잤는데 어떡해. 무슨 새끼 또 저질러 하네. 아 실례하네. 직관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새끼 왜 지랄 왜 그러지 진짜? 오빠 이거 직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어 한 번도 못 해봤어. 개욕돼요 진짜로. 진짜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세상 편하게 자네. 응? 이때 전화하면 응. 잠결에 전화 받아요. 받아? 몇 채? 몇 채? 여기 떠서. 응. 나 어디 했던 거냐 몇 채지? 밑에 있잖아요 여기 밑에. 응. 아, 응. 또 몇 채인 거야 이거? 아까도 떴었어요 계속. 응. 야 얘 만취했네. 저 핸드폰 저거 떴어. 좋아 좋아 전화해서 깨우자. 응. 지금 전화하려고. 응.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팬가입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가입 추천 어 괜찮아. 추천이랑 해주시고 팬가입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 좀 갖고 올게요. 어. 나 물 많이 먹네. 어이구마. 야 응? 일어나! 응? 어이구마. 왜 거기서 자? 자려고. 아니 방송 끄고 자야지. 응. 안 끌고 잘 거면 거기서 그냥 대자로 누워 자든가. 옷 갈아입고 반바지로. 그러고 자든가. 둘 중 하나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자야 돼. 응 알았어. 그러고 자든가. 자표 여기로 찍어라. 뭐 하는 거야 이게? 응. 앉아. 그러고 안 끈다고 이 언니. 안 끈다고 끌 때까지. 또 기억 못 하지. 전화해야 돼. 어, 끌 때까지. 예, 박수감독님 10개 선물을 주시다니 세상에나. 이러고 끄고 인사해요. 안녕 이러고 끌 때까지 계속 통화해야 돼요. 한번 제가 그랬었어가지고 골 때리네. 골 때려. 막 억지로 먹지마. 다 먹었으면 그만 먹어도 돼. 네. 그냥 배부르겠다. 밥도 안 먹네. 탄수화물 아예 안 먹는데. 그럼 뭐 먹어? 어 두부, 계란, 고구마. 평소에? 소고기. 평소에 그래? 응. 한 끼밖에 안 먹어요. 한 끼밖에. 근데 팔 운동을 뭘 잘 안 했어가지고. 허벅지만? 팔이 원래 그게 없어요. 근육이 별로 없어요. 언제 제일 많아? 허벅지가 제일 많겠죠? 허벅지 만져봐 그러면. 아 서야지. 서야 이렇게 딱 서야지. 제가 한번 이게 아니 이거 딱 이렇게 딱 이거 아 제가 한번 아니 그게 여러분들 제가 만져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느껴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어째 못 만지시잖아요. 예? 한번 제가 눌러보겠다고. 아니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펴봐. 딱 앞을 봐야지. 응. 약간 명 이렇게 하면 여기 이거 떠요. 명암을 딱 줘야 돼. 어. 이렇게 해서 어 눌러봐, 나 해봐. 응. 쳐도 돼, 살짝? 응. 오. 오. 오, 탄력 봐. 와. 힙업 운동은 안 해? 같이 하는데, 응. 이건 오래 해야죠. 그래? 그럼 뭐 해봐. 힙 한번 쳐보게. 엉덩이는 뭐 없는데? 응. 친다? 어, 얘는 오픈마인드야, 안 돼. 얘 오픈마인드, 아, 알았어. 왜요? 야, 얘는. 아, 더 껐다. 껐다. 너 왜 이렇게 오픈마인드니? 원래 보통 마인드가 열려있어. 어? 뭐 어때요? 만지는 것도 아니고 쭈물럭대는 것도 아닌데. 허벅지 느낌은요 탄력이 살아있어요 진짜.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요 진짜. 아무튼 진짜 배부르다. 다 먹었지? 네. 응. 이제 뭐해요 저희? 고생이 많았다. 너 댄스 한번 추고 마무리해야지. 얘 유은이 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송했지? 저 10시부터 1시까지. 엄청 피곤해요.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좌측하단에 즐겨찾기 누르시면 유은이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 아, 즐겨찾기도 추천이랑 팬가입 한 개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팬가입 한 개씩만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오늘 비키니 대신 10조 받고 뭐 하지마. 뭐 자꾸 오빠 이빨이 자꾸 어, 난 말하면서 하면 이게 내용물이 막 뱉어져.
유은이 댄스를 한번 보고 저 신발 신고 자빠질 수 있으니까 유은이 댄스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보고 싶어요? 아, 네 마지막 너 네 5분을 가져라. 알았어요. 그럼 제가 얘기하고 할게요. 그다음 네 댄스 준비하고 나 옷 갈아입고 올게. 네. 어, 야, 문 닫아. 여러분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벌써 5시네요. 따라리로롱님이 11개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진짜 나는 오래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잠깐해서 되게 당황스럽네요. 되게 오래 할 줄 알았는데 비키니 방송 되게 오래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10초가 다였어요. 여러분도 되게 아쉽죠, 그죠? 나중에 야외 방송 하라 그래요, 비키니. 쫄보라 그런다고. 그러면 뭐하지? 댄스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솝 느낌 난다고 그거 진짜 많이 들어요. 아마 광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기은이 오빠가 입은 바지요? 아, 그 비키니요? 그거 제 거죠. 원래 제 거예요. 생소하자고? 이것 때문에 뒤에서 안 돼. 바지 가자 다음에. 불러주시면 갈게요. 자, 오늘 아무튼 오늘 이제 뭐 유은이 덕에 좀 어 뭐 이제 와 너 2년 만에 봐가지고 네. 어 이게 뭐 좀 시청자도 좀 찍고 뭐 기분도 좋게 해가지고 기분 좋네요. 네, 아무튼 다시 봐서 반갑고 아주 자주 보는 날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야, 시청자분들께 고생하셨다고 인사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천천히 이 새끼 아직 안 됐네. 천천히 해야 돼요? 아, 그렇지.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봐주시나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끼시나요? 아니, 아니요 오늘 안 묶입니다. 왜냐면은 얘가 그런 거 잘 잡아주네. 왜냐면 저는 대구를 내려가야 돼서 KTX 그거 내일 아침 일찍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 2부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오늘 방송 오래 했어요. 꽤 여러분들 네, 네. 그럼 좌표를 찍어주시길 바랍니다. 좌표요? 좌표를 뭐 없잖아. 뭐 남아공 하는 사람 있어요? 남아공이나 뭐 지효 누나 뭐 지효 누나 뭐 있어요? 아리 언니 방송할 아리 언니? 뭐 있으면은 뭐 아리 누나랑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거기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